아무 이야기나 막 하는 것 같지만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어지는 보고는 아무 축구.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촬영 종료. 아 그래요? 나오기를 간절히 아주 무한 촬영.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무한 촬영. 아, 필리버스터.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그다음 무한대빼기. 너와 나 오늘도 시바니 쪼니. 본인피셜 단일 시즌 최고팀. 야, 아 이제 단일 시즌 최고의 팀. 아이, 많은 분들이 네. 각자가 꼽는 네. 팀들이 다 있다고. 그쵸. 이전 캐스트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부터요? 네. 저는 이제, 한 시즌이 아니라, 네. 한 시즌으로만 하니까, 요 팀이 부실해. 조금 이제, 한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그 아약스를 제가. 오! 제가 중계했었거든요. 오! 완전 햇병아리 시절 캐스터 시즌에 아약스를 중계했는데, 네네네네. 그때 그 화려합니다, 멤버가. 아, 그때 그 선수들이 다 빅클럽을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네. 이 팀을 꼽았어요. 아약스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셀링 클럽이고, 그렇죠. 그 LADBG 리그에서는 아인트호븐과 함께 리딩 클럽이죠. 그렇죠. 감독들도 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하나의 등용문이기도 네. 하고, 네. 좀 최근은 아니지만 석현준 선수도. 맞아요. 예, 네. 입단을 했다가 다시 유럽에서 계속 예, 이적을 하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었던 예, 상황인데 그 당시 2007년, 2009년 정도에 네네 자, 골키퍼 반데사르의 후배 슈테켈렌부르크 골키퍼 국가대표였죠 예, 국가대표였죠 예. 예. 떡대 좋고요 좋아요 예. 그 몸에 비해서 유연성이라든지 예. 순발력, 킥 능력이 굉장히 예. 좋았는데 예. 한 번씩 좀 이제 부상이라든지 맞아요 예, 좀 실수를 범하는 프리미어리그 와서 조금 부진했어 예. 예. 이제 풋백은 물론 뭐 센터백과 측면 풀백을 뭐 이제 다 혼합해서 했는데 야흡스탐 아 대표적이죠 끝물에 아약스 왔어요 그러니까 야흡스탐 뭔가 하프라인 근처나 페널티 박스 앞에서 예. 분쟁이 생겼어 예. 상대 선수와 예. 그러면 일단 연습함이 초쿵 원 하면 애들이 네. 아니 왜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이 정도의 살벌한 네. 그리고 이제 베르마엘레 아 요 친구가 아약스에서 뛰고 0910 시즌에 아스날을 갑니다 그리고 알더베이걸트와 베르통원이 여기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이제 베르통원이라든지 알더베이럴트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벨기에 정책이 있었어요. 네. 에덴 하자르도 자국 리그가 아닌 릴로 보냈죠. 애초부터. 네. 그래서 전부 이런 명문 클럽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명문 클럽으로 다 보냈어요. 뛸 수 있는 클럽들. 네. 벨기에가. 그래서 네. 벨기에가 지금 드림팀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요 선수들의 지금도 주축이잖아요. 네. 코이에. 아, 추억의 스타. 싸움다. 에드가 다비즈. 다비즈도. 끝물에 왔어, 아약스에, 이때. 다비즈가 이제 그 경기를 치러 상대팀과 분쟁이 나면, 네. 다비즈가 먼저 가죠, 선방으로 가죠. 그쵸. 네. 그리고 뒤에서 차커덩 스탐이 가죠. 스탐 가죠. 그래서 네. 웬만하면 못 건드는 팀이었어요. 네. 이 에드가 다비즈. 이. 조화롬이 너무 좋다. 아, 좋죠. 그 이제 고글 있잖아요, 고글. 아, 예, 그거는. 그때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아, 눈이 안 좋아서. 키파에서 허용을 해줬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고글이 그 마지막 승부 손지찬 고글과. 그리고 이제 에드가 다비즈와 좀 비슷한 약간 파이터 스타일 헤이팅함 애는 착한데 센 척을 해야 되는 아 네. 약간 코코만 걸렁걸렁거리면서 아 얘가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는데 네. 그라운드 들어가면 센 척을 해야 맞아. 되는 네. 쓸어주고 이런 네. 것도 해야 되고 네. 네. 그 다, 앞에 그 앞에 야 진짜 06-07 시즌에 아약스에서 정점 찍으면서 레알로 간 스네이더. 아, 스네이더. 스네이더가 정말 빅클럽을 많이 갔죠. 예. 그리고 공격한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했던 세 명의 약간 스리터. 아, 먼저. 이때 뭐, 이 선수가 예. 여기서 폭발을 했죠. 아, 사실은. 예. 뭐, 루이스 수아레스. 야, 그때, 그 당시에 차랑거렸어. 머리 차랑거리면서. 데뷔하자마자 4경기 연속골을 몰아치면서 뭐 수아레스 수아레스가 네. 사실 이때 아약스 플레이가 보면은 네. 수아레스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파고들 때 네. 그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많이 성공 못했지만 요때 그래 조금 마음에 들었던 라이언 바벨 요때 이제 06-07 시즌 뛰고 07-08 리버풀 갑니다 영원한 유망주죠 네, 좀 망했죠 리버풀 네, 근데 지금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최전방에 야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아 멈췄어 07-08 시즌에 33골 훈텔라르 최전방 야 훈텔라르까지 네. 치면은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네덜란드의 숙제였죠 네. 뭐냐면 맞아 그 전에 이제 클루이베르트 반니스텔루이 네. 그 이후로 9번 자리의 계보가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표팀 네. 그것도 있지만 네. 네덜란드 리그에서 가장 잘했던 또 9번들이 네. 빅클럽으로 가면 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빅클럽 갔네 야 이거 다 갔어 다 못 네. 가는 거 없어 저는 네. 딱 한 팀 뽑았어요. 이때 저는
와, 축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기대된다. 네, 뭐 그 업적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지만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센세이션을 만들어주고 축구의 용어를 만들게 해주는 팀이 딱 생겨났죠. 어디에요? 2008-09 시즌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야, 바르셀로나. 네, 이때가 레이카르트가 떠났죠. 예. 떠나고 펩 과르디올라의 첫 해예요. 그쵸. 근데 펩이 오자마자 아, 펩이 좀 감독하게 너무 이러지 않아? 그럼 뭐 통솔력이 되겠어? 라는 퀘스천 마크들이 달았는데 그때 이제 호나우지니오를 보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았어요. 야, 그거 보내는 거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1축에 누구였냐? 바로 이오넬 메시. 메시. 찰랑 찰랑. 헤헤. 맞아. 보송보송. 보송보송. 지금 털나갖고 뭐 이런. 그래서 레이카르트 감독이 떠나고 등장을 하면서 뭘 했냐? 네. 트랩을 당했죠. 아, 오자마자. 요때.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강세를 보였을 시절인데 준결승전에서 첼시를 꺾고 결승에서 맨유를 꺾고 바르셀로나가 그 당시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죠. 득점 1위인 메시가 몇 골인지 아십니까? 이때 몇 골이었어요? 38골 시즌. 시즌 전체. 근데 리그에서는 또 하나의 득점 머신이 하나 있었죠. 누구? 사무엘 에투. 30골. 그러니까 둘이서 리그에 씹어 먹은 거야. 골키퍼 발데스. 맨날은 이 선수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맞아. 헤라르 피케. 아, 피케. 센터백. 피케. 예. 너무 좋아. 베레바, 베레바, 이마이크 오바. 샤키라 남편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캡틴이죠. 캡틴? 뿌열. 아, 뿌열. 아, 작지만 센터백. 후배가 얼굴 때려도 참고. 아, 라모스가 때려도 왜 그러냐, 동생아. 그러지 마라. 성인 문제 같은. 아, 뿌열. 아무튼 그리고 최고의 미드필더가 등장을 하죠. 최고의 조합. 천재 두 명. 아, 자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이 둘이 같은 편이면 야. 얼마나. 근데 가운데 누가 등장해 또? 바로 부스케츠. 아유, 부스케츠. 야.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최고의 팀 전성기를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최고. 바로 또 누가 있었냐? 바로 티에리 앙리입니다. 아스날에서 갔다가 왔는데. 야야. 누래. 뚜레. 야야, 뚜레다. 야. 그, 멕시코 축구도 바르셀로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센터백 두 명 사이에 한 명을 내려기 위한 원칙적 3백을 세게 했던 주축이 누구죠? 아씨. 아, 마르케스. 마르케스. 네, 마르케스 또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공을 못 잡게 흘리게 만드는, 수비가 공을 자꾸 흘리게 만드는. 흘레. 백업이네. 이름만 들어도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완전히 이건 이제 티키타카 쪽에서 이때부터 티키타카란 말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축구를 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더 뛰어난 건 뭐냐면 우승을 했으면 사실 맥이 빠져야 되는데 그쵸. 시작할 때 슈퍼컵 하죠. 슈퍼컵 거기서 또 우승합니다. 야, 또 슈페르코파 또 우승합니다. 그다음 피파 클럽 월드컵 또 해. 또 우승합니다. 육관왕. 히, 육관왕. 뭐 전무후무한 드림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명 정도 제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누굴 데려오고 싶은데요? 감독 혹시 못 데려와요? 펩 데려오면 안 돼요? 펩? 예. 네. 네, 펩 주면 수아레스, 스네이더, 얍스탐 줄게. 아니. 니네 클럽 망해 그러다 하는 거야. 재밌구만.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너와 나 오늘도 시바니 쪼니 돌립니다! 돌려! 너와 나 시바니 쪼니 상황극! 아, 상황극! 아, 상황극! 네, 상황극 왔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상황극이 또 뭐 제작진에도 참신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상으로 가상 아담 느낌으로 아담 네. 자, 주제가 뭐냐면 토트넘의 이강인 오라이 쿠보가 함께 뛴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쿠보가 되고 우레이가 되고 강인이가 되고 형 나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다 할 수 없으면 제가 흥민이 정도 제가 흥민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따금 트롤스 흥슬 민슬 18로만 토트슬 넘슬 적응슬
부탁스. 당신 나보다 한 살 형이요. 하! 하! 형! 나 KT 뭐 하면 돼요? 5G. 5G 뭐 하면 돼요? 아, 손상! 하지네, 하지네. 고래가 후보 됐어.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홍민이 형에게 다이렉트로 누워주겠습니다. 저기 너 수도가에 뛰어가서 무리노 채워라 구다사이. 아, 고래와 레알 마드리드 너 순삭. 아, 그렇게 안 받았어. 그 이제 나이 97 년생으로 97 아, 다 까먹었지. 잊지 마! 오케이, 오케이. 네. 아리고자고자 입맛있다. 아, 지친 듯. 아, 우리가 이 돌림판을 돌리면서, 아, 네 가지를 했어요. 아,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요, 아, K리그 역대 최고의 짝꿍. 아, 꼭 하고 싶었는데.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 4.19 혁명과 네. 양지 축구단의 관계.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돌려서 나오면 네. 네,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독도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도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약간 트로트 노래 같은데? 아무? 축구!